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편의점 간편식인데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메뉴는 도시락 2개, 그리고 김밥 2개, 삼각김밥 2개, 음료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 치즈랑 참치캔, 뭐 라면, 그리고 떡볶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는 파인 크러쉬, 파인애플 맛 음료예요. 짠. 와, 이거 음료 안에 파인애플 알갱이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완전 맛있는데. 일단은 이거 도시락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여러분 잠깐만요, 렌즈에 한번 돌려올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도시락 두 개 돌려왔고요. 이거는 도시락에 밥이 없으니까 김밥이랑 같이 먹을게요. 이거는 계란 듬뿍 김밥이래요. 계란이 진짜 듬뿍 들어가 있어요. 맛있어. 아, 진짜 계란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옛날 소세지. 이거 옛날 소세지 약간 호불호 갈리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계란 듬뿍. 계란이랑 어묵이랑 햄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건 별로 없는데 계란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이거는 매운 도시락 어묵인 것 같아요. 이거 그 맛 나요. 그 떡볶이 어묵. 떡볶이 국물을 여기다 발라놓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맵다. 아, 저 매운 거 안 좋아해요. 저 맵찔이에요. 대박, 이거 진짜 맛있다. 돈까스인데 소스가 진짜 맛있는데? 매콤달달 소스? 와, 이번엔 여기 면이 있거든요, 면? 위에 소스는 되게 빨간 게 매워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김밥에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건 치킨인가 봐요. 치킨이 같이 들어있어. 아니, 살 때 좀 긴장했거든요. 엄청 매울까봐. 근데 막 그렇게 엄청 안 매워요. 파인애플 음료 다 마셔서 이번에는 블러드 오렌지 자몽에이드. 아, 맛있다. 이거는 뉴 치즈 스팸 김밥. 짠. 스팸, 맛살, 그리고 단무지, 그리고 시금치, 치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는 계란 듬뿍 김밥이 더 맛있는데? 계란말이, 여러분 저는 진짜 편의점 계란말이 완전 좋아하거든요. 아, 완전 맛있어. 자, 여러분 이제 라면 먹을 건데요. 저는 섞어 먹을 거예요. 참치랑 같이 먹으면은 진짜 완전 꿀조합이래요. 티젤 피치 우롱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 그러니까 찬데 복숭아 맛이 엄청 진해서 2%? 2% 같은 느낌? 면을 합칠게요. 불닭볶음, 액상, 간짬뽕, 액상 스프, 고추참치 넣어줄게요. 짠! 참치.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꿀조합이에요. 아, 맛있어. 이거는 육즙팡팡 치즈 소세지. 엄청 크죠? 안에 치즈 보이세요? 치즈 가득? 딱 좋아요, 딱.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거든요? 근데 소세지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 자, 여러분 이거는 삼각김밥인데요. 매콤 참치 콘 마요. 밥은 되게 빨갛고 안에 참치랑 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전주비빔이 더 맛있어. 이번에는 불닭볶음면이랑 스파게티랑 섞을 거예요. 불닭볶음면 스프, 프레이크, 스파게티 분말 스프. 찢어서 넣어줘야 돼, 이거는. 맛있겠지? 그리고 아까 먹다 남은 소세지. 짠. 아, 맛있어. 대박. 약간 무슨 맛이냐면은 아라비아따 알아요? 아라비아따? 그 맛 나요. 간짬뽕도 맛있고 이거 스파게티 섞은 것도 맛있는데 다른 맛있음이에요. 이건 약간 양식, 아까 그건 중식. 짠.
조수 떡볶이 이렇게 까면은 일단 포크가 되게 귀엽게 하나 들어있고요. 떡도 되게 귀엽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묵이 안 들어있고 순대. 일단 많이 뜨거울 것 같으니까 삼각김밥 먼저 먹을게요. 부대 소세지. 오, 이거 뜯자마자 부대찌개 냄새 나는데? 밥은 아까랑 똑같죠? 빨간색. 이거 떡볶이 국물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비엔나 소세지 보이세요, 여기? 비엔나 소세지. 짠, 치즈. 떡이 되게 맛있어요. 자, 여러분, 순대. 아, 순대 쫀득해. 여러분, 이거 2,900원이거든요? 근데 진짜 분식집에서 먹는 거랑 다를 게 없다. 순대랑 떡. 제가 준비한 샌드위치는 햄, 치즈, 에그, 토스트, 그리고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건데 너무 맛있어. 참치, 그리고 에그 샐러드인가? 그리고 딸기잼. 이 딸기잼이 되게 킬링 포인트다. 맛있어. 이거는 그냥 맛있어. 우유 치고 되게 큰 크기인데 이게 1,500원밖에 안 한다? 되게 저렴하면서 맛도 있어가지고 인기 많더라고요. 햄치즈 에그 토스트. 이거 빵도 약간 버터로 구운 것 같은데? 맛있네. 잘 만들었다. 우유랑 되게 잘 어울려. 네,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